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가랴 마지막 시간으로서 11장서부터 14장까지 읽게 됩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죽을 양떼를 돌보라 명하시죠. 그래서 그는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돌봅니다. 그 막대기의 이름은 하나는 은총, 또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두 막대기를 모두 꺾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고 남북 왕국의 연합도 끝난 것을 상징하는 행위죠. 이 목자는 은 30개를 그 품삯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은 30을 받고 팔리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이 되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꺾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언약의 저주를 받으십니다. 죽을 양떼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은 결국 성취됩니다. 이어지는 12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령을 받은 이들은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애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죠.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장면을 가리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스가랴 말씀의 성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장은 애통의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심판받고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고 오직 남은 자들과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과 구원 사이에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함을 받고 언약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동무인 한 목자가 칼에 찔림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14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의 열방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열방까지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봤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까지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절기로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절기죠. 또 집 없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회복을 누림을 보여줍니다. 초막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드러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에 장막을 치시고 육신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정결케 되고 회복되고 거룩하여집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스가랴서 11장서부터 14장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참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음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제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이란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청과 간과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피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죄를 미워하시고 회개하는 자녀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자녀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자녀에게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신앙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렵고 힘든 인간관계의 문제, 실타래처럼 얽힌 다양한 삶의 문제도 오직 기도와 회개가 해결의 열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교만함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자녀가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유익만을, 내 자녀의 안녕만을, 내 가정의 형통만을 간구할 때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바른 회개와 간구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유혹의 욕심과 썩어질 습관을 따랐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한 우리 가정을 통해 자녀가 성결하게 구별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의 정결한 인생 그릇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 주옵소서. 자녀의 꿈이 달라지게 하시고 비전이 변하게 하시고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한 자녀의 기도와 입술의 고백이 자녀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가 일평생 회개하며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